컴퓨터는 계산기로 시작한 기계입니다. 당연히 파이썬에는 매우 강력한 계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의 네이티브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계산기가 아니라 파이썬의 쉘을 켜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나의 일상에서 파이썬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네이티브니까요. 계산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은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만듭시다. 4 언더바 1 언더바 number.py. 자, 우선 정수형 데이터 타입부터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들이 정수죠. 음수, 0, 양수. 자, 그래서 print-1. 이거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거고요. print 0, 0을 표현하는 거고 print 1, 이거는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를 영어로는 integer라고 하고 파이썬에서는 int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자, print 1.1 하면 얘는 실수가 되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float라고 하면 그것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우리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 어울리는 연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연산은 산술 연산자고 이걸로 이제 사칭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print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자, 이렇게 2가 나옵니다. 자, 이때에 제가 하나 팁을 설명해 드리면 프린트를 할 때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콤마하고 이렇게 하면 이 콤마로 구분된 값들이 출력이 돼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1에 대한 결과가 2다 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는 똑같아요. 2 빼기 1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 보면 1이 나옵니다. 자, 곱하기는요? 곱하기는 조금 기호가 다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X표처럼 생긴 걸 쓰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X 대신에 별표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니까 4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나누기를 해볼 건데요. 자,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를 쓰는 거예요. 그럼 분수처럼 생겼죠. 이게 분모, 이게 분자처럼 보이죠. 자, 그럼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것들을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연산자들은 왼쪽에 있는 값과 다른 말로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을 더해서 하나의 값, 여기에서는 2죠. 이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항연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그 표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연산자들은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면 별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로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수학과 관련된 기능들은 매스 모듈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매스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 한번 로딩을 시켜볼까요? import math라고 하면 math라고 하는 이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는 것을 import, 로딩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math.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sqrt. 자, 스퀘어 루트의 약자죠. 제곱근. 예를 들면 4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뭐냐? 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려면 프린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해 봅시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곱근을 했으니까 제곱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곱은 영어로는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를 두 번 곱했다. 그럼 4, 4, 16, 16이 되겠죠? 자, 그거를 파이썬에 있는 기능으로는 4,2 이렇게 하시면 실행했을 때 결과가 1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파이썬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랜덤한 숫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랜덤한 숫자를 여러분이 생성해내고 싶다. 그럼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임포트를 통해서 로딩을 하셔야 돼요. 랜덤과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랜덤 모듈이라는 것을 로딩한 거예요. 자, 그럼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랜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프린트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실행을 시킬 때마다 랜덤한 값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아직 모듈이라든지 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어 배울 때 한국어 문법을 먼저 배우고 한국어 네이티브가 된 거 아니죠? 문법이 없어도 우리는 네이티브가 될 수 있고 문법을 너무 잘 알아도 문장을 한 문장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또 숫자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해야 돼요? 축하 받으셔야죠. 축하합니다.